근데 그 간수들이나 경비원들은 잘 먹어요? 잘 먹을 것 같아. 그쵸? 네? 잘 먹어요. 어떻게 먹었을까? 제가 그 간수들 밥 해줬어요. 근데 걔네는 이팝을 먹어요. 이팝에 아, 반찬, 쌀밥을 네. 네, 쌀밥을 먹고 제수들 시켜갖고 밭을 이렇게 갖고 와요. 그걸 이제 자기들이 그걸로 반찬 해먹고 반찬. 네, 매일 고기, 돼지고기 반찬 고기를 올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수들을 그냥 가만히 놀리지 않고 저희를 나가서 일시켜요. 대신 대가를 받아와요. 회사에서 돈을 받아갖고 자기들이 그거 이제 나눠 쓰던가 아니면 반찬 같은 거 먹고 이렇거든요. 윤소가 말하는 거는 어른들이잖아요. 927 여관에 가면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점심이랑 애들이 배가 고파서 막 앵앵 울고 하는데 자기네가 칼치 지지고 고등어 지지고 그 냄새로 아이들 막 잔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만 나면 여기저기서 막 그 고아들만 여는 방에서 막 울어요. 울음소리가 나오면 야 이 똑바로 가자 하면서 막 문을 꽝꽝 차고 막 그래요. 자기네가 냄새 피워놓고 애기들을 그렇게 울리는